태권도 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태권도 타임즈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사몸이 바라본 태권도 세상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래불사춘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분명 봄은 봄인데 봄 같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5월인데요. 강원도 설악산에 또 대관령에 그냥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권도계에도 아직 봄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기원이 정말 봄같지 않습니다. 너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태권도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각자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한편에서는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연사함도 있고요. 태권도 전문지들이 변화할 것 없이 국기원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이사장대로, 원장은 원장대로, 감사는 감사대로의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장은 우왕좌왕하고 정치인인지 국기원 원장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섭 원장님, 지금 만국기 국기 개항대 비석 세우고 뭐 CI 받고 또 얘기는 뭐 본인의 이름으로 단증을 발행하겠다. CI 만약에 이렇게 졸속으로 바꾼다면 대통령 바뀔 때마다 태극기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동섭 원장 지금 보궐선거로 돼가지고 내년 10월이면 임기를 마칩니다. 그런데 임기 마칠 때까지 지금 뭐부터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인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심의 5,600명이 결재를 그냥 몇 번씩 바꾸고, 또 특보는 또 뭔가요? 없던 특보가 뭐 9명씩 있다고 그럽니다. 그 특보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없는 특보들이 거기서 도대체 뭘 하자고 특보를 그렇게 많이 두신 겁니까? 물론 필요하다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모든 사람들이, 태권도 전문지고 뭐고 언론들이 전부 한 목소리로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인들이 원하는 것은 비석 세우는 것, 국기 개항대 세우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태권도를 어떻게 정리하고 국기원을 세계 속의 국기원으로 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 개인의 비위를 맞추려고 그러지 마시고 국기원을 위해, 태권도를 위해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태권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책은요, 태권도인들이 나서야 합니다. 시도협회장님들이 또 혹은 태권도인들이 직접 쓴소리로 바른말을 해주셔야 합니다. 국내에서 공인된 자격증에 개인의 이름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이름 없이 국기원장으로 공인된 라이선스처럼 단증과 자격증이 발급됐는데 지금 와서 또 다시 이름이 들어간다면, 1년 반 후에 새로운 원장이 온다면 또 바뀌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훗날 국기원 태권도의 역사는 이동섭 원장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 무엇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원장님, 그저 앉으면 내 자랑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정치인의 냄새 풍기지 마시고 국기원 원장 일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홍사범이 바라본 태권도 세상, 오늘은 국기원이요, 진정한 따뜻한 봄날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태권도 단체장, 또 임원들, 시도 태권도 협회장, 생계형 회장, 생계형 단체장에 대해서 논평하고자 합니다. 시도 태권도 임원, 태권도 관계자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